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오늘은 다육식물 디자인. 요렇게. 어우, 너무 이쁘죠? 요 표면이 이게 또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제가 골라와 봤어요. 요것도 이제 일본에서 낸 책을 우리나라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한 책이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빌렸는데요. 이 모아 심고, 모둠 심고, 화분에 어떻게 심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인데, 요거 이렇게 보니까, 어머! 이렇게 한 화분에 이렇게 놓고서 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한 여기서 한몇년 지나서 이렇게 된 모습.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너무 이게 또 이쁜 거예요. 멋있고. 그래서, 어머, 나도 해봐야 되겠다. 뭐, 치와 린제를 뭐, 요렇게 키웠더니 이렇게 크게 된 거. 뭐. 그래서 작은 거 하나, 큰거 하나 키우면서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빌려봤는데, 오! 너무 예쁘죠? 와. 수호신이 깃든 풍경.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본에는 또 이런 게 유행인가 봐요. 모둠 신기, 모아 신기. 저번에 이제 세둠 모아 신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에케베리아 속이나 뭐 이런 저런 식물을 모아 신기 한 건데, 이런 것도, 구슬 이렇게, 긴 화분에, 이렇게 심는 게 너무 멋있네요. 이런 것도 보면서. 그래서 모아 신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은 다육이를 많이 키우질 않아가지고, 이런 것도 다육이가 많아가지고, 막 자구번식이 잘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모둠 신기가 괜찮으실 텐데, 저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모둠 신기를 못하니까 그냥 사진으로라마 이렇게 보면서 공부해볼까 하고, 해서 도서관에서 책 이렇게 빌려왔어요. 근데 괜찮죠? 이렇게 긴거 하나를 이렇게 심고, 이게 프리수연? 수연? 뭐 이런 건가? 어떻게 심었을까? 궁금하네요. 뭔가 이거 뿌리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 어떻게 기둥 연결시켰나?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구슬도 이렇게 너무 신기해.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어떤 식물을 이렇게 썼는지. 뭐든지, 그러니까 중심을 심고 그 다음 거를 이렇게 심나 봐요. 이게 너무 이게 보는 재미가 다육이, 을려심이네요, 을려심. 다육이 보는 재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육이 이름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해서 책을 하는 건 빌려와봤어요. 근데 저는 저번에 빌렸던 그 세둠 모아 심기, 그게 더좀더 취향이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보다. 여기는 이제 약간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멋있게. 멋있게. 이건 작품이 기억이라는 작품인가 봐요. 일본엔 요렇게 심어가지고 작품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뭐 대회가 있나 봐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와. 하긴 우리나라에도 요런 어떤 이렇게 작품 이렇게 내는 대회가 있는 걸로 제가 저번에 한번 들었거든요. 다육이 대회? 와. 일본엔 더,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니까 아무래도 더 많겠죠? 2009년부터, 부부시래요. 부부식 부부가 이렇게 다육이 키우면서, 와, 이게 아내 남편, 와, 서로 부부끼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네요. 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을 빌려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름 보는 재미, 이렇게 커가는 모습, 작은 아이, 큰 아이 이런 모습, 이런 재미가 쏠쏠하네요. 이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빌려 보시거나 구입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뭐 이렇게 오브제 리스라고 하죠. 리스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리스 만드는 방법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항상 큰거세개 포인트 세개네 개를 먼저 이렇게 심어준 다음에 작은 애들을 이렇게 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어머,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뒤에 또 멋있는 작품이 많아요. 근데 요 작품이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요게 계절의 색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 만드셨나 봐요. 와.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육이가 역시 색이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쁘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육식물 디자인이란 책 한번 제가 리뷰해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저처럼 빌려보시거나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